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셔서 세 분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뜯어보면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상의 탑5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눈에 띕니다. 저희 최선호주로 꼽힌 종목들 많죠. 현대로템, 파라다이스, 대한광통신, 삼성전자 종목들 포착이 됩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종목은 유필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 기가레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중동을 방문한다고 하죠. 관련주로 묶인 기가레인 내일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기가레인 첫 종목부터 고로 일치를 했습니다. 대표님, 지난달에 기가레인이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5G 자체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눌림목을 형성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좀 이제 삼성전자 버라이즌형이 9월달부터 수주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 안테나 모듈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안테나 모듈이 처음으로 이제 매출 100억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5G 관련된 안테나가 이제 버라이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이 에어텔이랑 관련된 수주도 실질적으로 이제 좀 수주가 이제 실적의 모멘텀으로 반영되는 게 하반기에는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일본 뭐 이런 탑티어 이동통신사의 5G 안테나 모듈 관련돼서는 좀 수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 단계에 좀 진입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시각 장비 관련돼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시각 장비 관련해서도 이 화합물 반도체에 쓰이는 시각 장비가 8인치 웨이퍼나 12인치니까 그러니까 레거시나 다 이 신규에 다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반도체형 장비단에서도 좀 시각장비용으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에 대규모 적자였는데 올해 이제 작년 한 40억 정도 가까이 적자였다가 올해는 지금 한 60억 가까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5G 관련돼서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5G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이 기가레인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네옴시티 관련할 때 5G 관련주를 묶이면서 슈팅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기대해봐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 뭐 이슈가 좀 하나 있는데 뭐 지금 과기부에서 5G 28GHz 주파수 할당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오늘 좀 청문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청문회가 있다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28GHz 같은 게 작년 3월 3분기였죠. 작년 3분기에 뭐 결과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KT라든가 LG유 플러스라든가 SK텔레콤을 이제 점수를 매겨 봤는데 실제 그 설비 투자 기지국 투자에 있어서 너무나 투자를 많이 안 해서 20GHz를 다시 KT랑 그리고 LG유 플러스 쪽에서는 좀 회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SK 쪽에서는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망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줬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 회사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5G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경고성으로 이제 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28GHz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X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가상현실의 증강현실들을 서비스를 갖다가 그때그때 스트리밍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주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그야말로 5G 그러니까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는 그런 통신사에 밀어줄 수도 있다라고 작년에 좀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이번 연도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또 스탠스로 좀 얘기가 좀 나와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슈를 통해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내외적인 삼성전자의 그 통신 장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런 국내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좀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안에서 기가레인은 두 분 다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향 모멘텀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는 태평양 물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중국 제로 코로나 해제뿐만 아니라 의류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태평양 물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실지 고스톱 열어보도록 하죠. 태평양 물산은 갈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폭발을 하면서 VI 걸리기도 했습니다. 동사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동사 같은 게 이제 OEM 회사입니다. 예. OEM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브랜드들 갭이라든가 언더아머라든가 여러 이제 유명한 브랜드를 OEM으로 생산해 주는데 주로 보면 이제 미얀마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그리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되면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공장의 가동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태평양 물산이 오늘 좀 크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 하나의 또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 오늘 좀 20% 넘게 크게 급등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보게 되자면 태평양 물산이 좀 3분기부터 실적이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영업 적자를 보여주다가 3분기 때부터 저는 서프라이즈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보여줬고 이 흐름들이 2019년 이후에는 이제 처음으로 또 기록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4-4분기 실적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다, 사이버 먼데이다,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2.8% 정도 좀 증가했고요. 온라인 쪽 매출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구매가 많이 좀 높아졌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의류 쪽 같은 경우에도 좀 미국 쪽에서의 소비가 많이 증가되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 분명 4-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묻어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태평양 물산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좋지 못하고 시가총액이 또 좀 작은 부분들 여러 가지 염려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현재는 홀딩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홀딩 관점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은 스탑을 두셨어요. 중국 제로 코로나 해제 이슈 그리고 의류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보니까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소위 말한 고객사 언더아머라든지 콜롬비아 타겟 이런 회사들의 신규에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하면서 이 부분이 실제 매출로 연결됐고 이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금방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오늘 하루만 21% 넘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좀 조심스럽다고 보고 있지만 이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소위 말한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신 보유자 입장에서는 굳이 팔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엄청나게 지금 예를 들어 10억 이상의 자사주 규모를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부채 비율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줄인다든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이 적극적으로 이 소위 말한 의류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 활동을 하면서 올해 최초로 매출 1조 달성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의류 업체의 그 OEM 업체랑 소위 말한 브랜드 업체랑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인 매력도는 훨씬 브랜드 업체가 갖는 게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진율 측면이나 매출과 이게 확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태평양 물산이 나쁘다기보다는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두 분 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장성 모멘텀은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에 한해서는 좀 홀딩 관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종목과 함께 비슷한 듯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파라다이스를 마지막 종목으로 보도록 할게요. 같이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또 탑픽주로 꼽아드리고 나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점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파라다이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하죠. 고! 네, 파라다이스는 두 분 다 고를 두셨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이름처럼 정말 수급과 주가도 파라다이스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저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파라다이스가 지금 국내 카지노 쪽 특히나 이제 일본 관광객 쪽으로 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지금 40%예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지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드롭액인데 드롭액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VIP 고객을 많이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파라다이스가 좀 상승하는 움직임들 보여주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동산 같은 호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뭐 실내, 마스크는 좀 의무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뭐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해제하겠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해제하겠다 뭐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언젠간 좀 뭐 실내에서도 해제할 날이 오지 않겠냐, 뭐 그런 관점에서 호텔 사업도 마찬가지고, 호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호캉스 뭐 가족들끼리 코로나 때문에 어디 크게 뭐 놀러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호텔도 많이들 또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또 연말 되면 또 많이들 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호텔에서 또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무튼 뭐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중국 쪽의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른 좀 더 비자 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긍정적일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 파라다이스 쪽은 다시 한번 또 중국 쪽의 VIP를 많이 또 유치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 있고, 11월 달도 너무나 좋았는데 12월 달도 연말 상승 랠리, 그야말로 산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산타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타 종목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질문도 들어와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롯데관광개발은 사실 파라다이스랑은 아예 다른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저점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랑 롯데관광개발을 비교해서 보자면 대표님은 어떤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1등주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파라다이스가 실적 자체로도 뭐 롯데관광개발은 뭐 올해도 일단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파라다이스는 이미 흑자 전환했고 연간으로 200억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신 아까 관련돼서 전혀 지금 중국 관련된 모멘텀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 일본 VIP만 반영해도 아까 제일 중요한 드라백 얘기해 주셨는데, 드라백하고 카지노가 게임에서 이기는 확률, 홀드율이 그냥 꾸준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홀드율이 뭐 워커힐 같은 경우는 한 11%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는 홀드율이 11.5% 나오거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매월 이 매출액과 뭐 드랍액, 그 다음에 홀드율을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게 매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뭐 호캉스를 비롯해서 이 비카지노 관련된 복합 이 레저 문화 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이 소위 말하는 호텔의 평균 객실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객실 평균 판매 단가가 한 42만 5천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게 전 분기에 대비해서도 한 15% 넘게 증가하는 수준이고, 중국 관련 기대감이 큰데 중국 방문객 이제 500명대거든요. 예. 일본 방문객 한 4,500명대,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 중국이 조금만 이제 회복된다고 들어오면 뭐 엄청나게 이게 다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드랍액이 계속적으로 1,900억에서 한 2,000억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드랍액 관련돼서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되는 부분이 반영돼서, 올해는 뭐 200억대 흑자전을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한 1,300억대까지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다이스는 당연히 뭐 이 레저 관련돼서는 뭐 원탑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을 거라 보고 있고, 그 특징이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뭐 동시에 계속 미친 듯이 사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당연히 롯데관광개발에서는 뭐 수급에서도 게임이 안 되고 실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굳이 하나를 뽑자면 1등주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여행주들 다 같이 순항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롯데관광개발도 좋은 흐름 보이기를 응원해보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이 계속 뭐 산타랠리, 네, 선물에 대한 단어를 언급해 주셔가지고, 그럼 과연 내일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선물 같은 종목은 어떤 걸로 꼽으셨을지 내일장 관심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다 파라다이스를 꼽으신 게 맞죠? 네. 파라다이스를 향해 정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겹치는 게 참 처음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어디까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오늘 좀 단기간에 많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6일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뭐 3.7%나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고 일단 뭐 1차적으로는 저는 2만 원까지는 일단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의외로 또 파라다이스가 생각보다 좀 무거울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긴 하지만 일단 좀 1차적으로 2만 원까지 보고 그리고 매수가는 18,000에서 17,700원 사이. 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과 손절가 17,000원 잡아 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어디까지 보셨을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2만 원 봤거든요. 오늘 5,000원 그 전문가님과 인치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저는 2만 원 정도는 뭐 전고점 18,250원인데 사실 그 위로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길게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뭐 외국인과 기관의 폭풍 순매수 말씀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한 달 동안 최근 폭풍 순매수한 가격이 지금 가격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한 16,750원 정도 가격이 한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한 10% 정도 안짝이거든요. 근데 뭐 10% 안짝 먹으려고 외국인이 이 가격대에서 매도할 거라고 보기는 좀 굉장히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서 저도 최소한 2만 원 정도는 지금 워낙 추세나 흐름이 완전 살아있는 상향 추세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2만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가격대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최소한 10% 정도 건강한 조정이 온다면 10%에서 15%는 조정,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는 조정이 아니라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한 16,000원 중반에서 한 17,000원 초반 가격대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앞으로도 또 환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두 분 다 2만 원으로 목표가 설정해 두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우리 매니저님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저녁에 무료 방송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도 열심히 네, 네. 오늘 저녁 10시 30분입니다. 굉장히 좀 늦은 시간인데 늦은 시간일수록 또 집중도 잘 되고 얘기도 쏙쏙쏙 귀에 잘 들어올 겁니다. 많은 분들 좀 참여 바라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 MBN 골드 박수범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또 제가 관리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유사가 많으니까요. 제가 관리하는 밴드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또 아침마다 제가 많은 또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들 꼭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밤 10시 반 유튜브에서 박수범 검색하셔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스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